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폄하하기 위해 부르는 개딸이라는 명칭. 처음 취지는 개혁의 딸 또는 개혁의 아들, 이모, 삼촌 등등 개혁을 강력하게 원하는 민주시민들을 부르기 위한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개딸이라는 명칭으로 악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기레기들이 이 명칭을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싸잡아 개딸이라고 칭하며 마치 극성 지지자들인 것 마냥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재명인의 마을 개설자인 명투부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개딸 명칭을 공식 파기 선언하고 또 이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청원까지 올리며 민주당은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서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란 용어로 써달라는 정정보도 요청을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투부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3년 12월 9일 0시부로 개딸이라는 명칭 공식 파기합니다. 앞으로 개딸이라는 명칭 대신에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9일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소 득표율로 민주당이 패하고 눈물로 무너져 내린 민주당원들의 흩어진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아 2022년 3월 10일 새벽 2시에 재명인의 마을, 소위 잼마을을 제가 개설을 했고 개딸, 개혁의 딸이라는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민주당을 위해 이 땅의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상대 진영은 전두광의 음모처럼 우리를 프레임하여 선동을 하였고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이 글을 작성하고 청원으로서 공식화합니다. 개딸 명칭 공식 파기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원,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민주당과 각 의원님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각 의원님을 지지하는 커뮤니티 중 회원수가 많은 커뮤니티가 있고 회원수가 적지만 사이가 끈끈한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을 특정하여 프레임 선동 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과 이상이 조금씩 다른 개인이고 민주당원으로서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개딸 없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원만 존재할 뿐입니다. 앞으로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개딸이란 기사 제목 및 내용으로 우리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을 매도한다면 마치 폭도라는 프레임을 걸어 광주를 잔혹하게 폭격했던 전두환처럼 허위, 날조, 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을 찍겠습니다. 민주당은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하여 민주당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정보도 요구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공식 파기된 개딸이라는 명칭 쓰지 말아주시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자란 용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과 청원문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널리 퍼뜨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자, 개딸이라는 프레임, 특히 비명계 의원들과 적폐 기레기들이 악용하는 단어인데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사모, 박사모, 문사모, 하다못해 윤석열 지지 모임인 윤사모도 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개딸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청원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한편 나는 신당 만든다이 온 동네 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이낙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이낙연의 신당 소식이 포털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신당을 하든가 말든가 하면 될 것을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걸 보면 속마음은 나 좀 잡아주세요. 제발 나 좀 쳐다봐 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하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낙연은 어제 강서대학교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하게 됐다며 창당서를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싫고 시험 문제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3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시험 문제가 윤석열과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 였는데 지금도 그 시험 문제가 그대로 있다. 이대로 내년 총선에 가면 3년째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와 국민들이 답이 없다라고 할 것이지만 억지로 고르라고 해야 한다.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 하나를 올려놓는 것을 함께할 단계가 됐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이에 창당한 마음을 굳혔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네, 아니오도 아니고 이낙연식 메시지로 어느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하며 대비는 일찍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대안이 꼭 필요하다는 마음을 굳게 갖고 있다라고 창당 가능성에는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고로 말 많은 사람치고 추진력 있는 사람 별로 본 적 없습니다. 이준석도 창당을 한 해 만에 하며 12월 27일을 디데이 날로 정해놨는데 그 역시도 하도 말도 많고 꼼수도 많은 이준석인지라 믿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이나 이준석이나 신당을 창당을 한다 해도 사실 별 영향가 없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힘당이 선거제도를 두고 이런저런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신당을 창당한 이들은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의석 사실상 양당에 밀려서 거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겨우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의석수를 따져야 하는데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정당 투표 3% 이상 득표를 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의석을 획득해야만 득표율대로 계산을 해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소정당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과 이준석이 창당하면 과연 그들의 지지율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지지율 5%면 2석입니다. 10%면 5석입니다. 그 의석수 받을 자신 있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서 나 좀 쳐다봐줘 하며 징징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치에서 손 떼시고 지금처럼 강의나 하면서 노년을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대권의 꿈을 못 버렸나 싶습니다. 이재명만 없으면 본인 세상이 될 거라고 착각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루속히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이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자, 한편 디올백 명품 논란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대기 좋아하는 김건희 최근에 쥐지근 듯이 조용합니다. 오히려 조중동까지 나서서 김건희를 내쳐야 한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숨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김건희가 명품 선물을 받은 날이 지난해 9월 13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지난해 9월 7일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날입니다. 본인의 특검법이 발의가 됐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문제 없을 거라는 인식하에 카톡을 통해 확인을 하고 직접 명품을 챙긴 겁니다. 본인의 특검법을 비웃고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집중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는 나는 특검 받을 일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나 봅니다. 그러니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겠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설 때 많은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그건 아마도 김건희 때문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만을 바라고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